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담시장 박성배입니다. 아, 예. 아수라는 보셨습니까? 아, 예, 봤죠.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안남사는 31입니다. 유진선, 유진스님. 네. 그거 인터넷 밈 따라 하시는 거죠? 네. 유진스의 하이보이. 아, 노래 이거 처음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유진스님. 네. 그 노래 얼마면 됩니까? 제가 이참에 아예 노래 사버리고 싶은데. 얼마면 됩니까? 우리 김창인 검사님 아예 사버리고 싶은데. 코카인 8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해요? 진짜? 아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해요? 에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유진수님. 네. 저도 그동안 당신 뒷조사 많이 했어. 아, 당신 사수 부장검사 오철순이 뭐 안 받아 처분 애가 없더만. 이 박승배 그냥 안 죽어. 이씨 갈 땐 가더라도 이거 뮤직뱅크랑 싹 다 엮어서 갈라고. 아니 왜 이렇게 디테일하냐. 줄줄이 싹 다 엮어서 같이 갈라고. 어, 준비 많이 하셨네. 방장님, 예, 예, 예. 내가 이 방 살려고. 아, 예, 예. 액수가 어느 정도냐? 앞에는 오자, 뒤에는 동그라미가. 앞에는 오자, 뒤에는 동그라미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방장님 부장 방장 차장 방장 만들어 드린다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토크온 총장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검사님 부장검사 차장검사 만들어 드리니까. 아이고. 아,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요. 들어봐야죠. 예, 맞죠. 너무 리얼하다, 와. 조충현이라고 해도 믿겠다, 와. 조충현이 크리스마스에서 흑원 토크온 하겠어요? 에이, 크리스마스인데 여자친구랑 100% 나가서 농민다 술 한잔 합니다, 무조건. 황정민님, 뭐 여자친구 있으세요? 유진스님. 네? 편하게 하란다고. 진짜 편하게 하면 그런 놈이 인생에서 성공하겠니? 편하게 하란다고 진짜 편하게 하면 그런 놈이 인생에서 성공하겠니? 에이! 새끼 귀엽네. 어, 이 새끼 귀엽네. 아이고야. 와, 아 진짜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디세님? 23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성배 시장님 오셨습니까? 오, 비즈니스야, 드디어 이렇게 왔네. 미안해. 저 이거, 이거 소리 나면서 오신 것 같은데, 아수라가. 소리 나면서, 가인 다 팔고, 안남시 넘어가서 이렇게 시장 됐잖아. 어쨌든 제가 이방 접수하러 저 민평동 외누자 거주지에서 사람 좀 불렀습니다. 그냥 얘네들한테 내 팔 하나 자르라고 그러면 돼. 민평동 외누자 거주지 강제 철거한 거 들었지? 거기 살던 놈들이 양심을 품고 나한테 테러러 온 거야 지금. 거기 살던 놈들이 앙심을 품고 나한테 테러하러 온 거야 지금? 아 커터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마침 당신네들이 여기 와 있었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유진수님. 네네. 너 도경이니? 도경이니? 선무랑 얘기가 잘 안 됐나 보네. 아 어떻게 시장님 절 담그시려고 하세요? 아 무섭게. 너 진짜 나쁜 새끼다. 도경아. 네. 네 문제가 뭔 줄 아니? 네 문제가 뭔 줄 아니, 도경아? 뭔데요? 또 아닌 새끼가 쓸데없이 성질만 있어. 또 아닌 새끼가 쓸데없이 성질만 있어. 아 미칠 것 같아. 많이 반갑습니다. 저 이런 걸로 쪼잔하게 나란 일 하는 양반 괴롭히고 싶지가 않아요. 저 이런 걸로 쪼잔하게 나란 일 하는 양반 괴롭히고 싶지가 않아요. 않아. 아유 집... 말보다 시장님이 주먹이 먼저 나가시네. 무섭네. 아유 황정민님. 아니 지금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뒷방에 엄마 있습니다. 아니 엄마가 뭐라 안 해요? 안남시로 가랍니다.
유튜브에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 누굽니까? 아, 유명한 분이세요, 저분? 아니, 찢어진 바지님. 예.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 하나는 말귀를 알아서 처먹는 새끼. 또 하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처먹는 돌대가리. 우리 바지님께서는 어떤 놈이실라나? 여기저기서 쫓겨나다가 지금 이방까지 흘러 들어온 거야 지금. 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어. 악물을 거슬러 올라가. 아유, 우리 방장님 저 죽이려고 오셨는데 제가 살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어? 큰맘 먹고 이 박성배 한번 살려주겠다 할 때까지 제가 쇠 빠지게 약을 달려드려야죠. 이 박성배 한번 살려주겠다고 할 때까지 제가 쇠 빠지게 약을 한번 달려드려야죠. 한테 안 하실 거죠? 아, 예, 예, 예. 손이 좀 살짝 미끄러질 뻔했는데. 미끄러질 뻔했다고?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아?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대구 사는 20살입니다. 흥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저는 경북 구미 사는 30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시네. 저는 사지 생활 7년을 해서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다. 북한 쪽이시네요. 제가 뭐라 했고. 도경아. 네, 우리 시장님. 너 뭐야? 시장님께서 날 이렇게 담그시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못 믿겠지만 저 친구가 정우성입니다. 어, 그럼 한 명만. 졸지에 갑자기, 예, 시장님 때문에. 장례식장 이제 가야지. 네. 이 육개장 말이야. 수원 광교 쪽에서 경기도에 전체 납품을 하는데 맛이 아주 별미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문상하러 다닌다면 너 믿겠니? 내가 이거 먹으려고 문상하러 다닌다고 하면 믿겠니? 아, 수가 되게 옛날 영화 아닌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네, 무섭다. 네, 무섭다. 네, 무섭다. 한 순간 귀엽다. 네, 무섭다. 네, 네, 귀엽다. 와, 나라, 락하는데, 와. 아니. 네, 누구? 이 진짜! 네 아라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젊은 때를 귀여워 죽이려 하는 무섭다. 까락! 까락! 아니, 뒤에 어머니께서 뭐라 안 해요? 병짝 스매시. 병짝 스매시가 몇 개고. 오늘가, 어이, 미소. 네. 미소 된장국 부사장. 예? 이제 한번 얘기해봐라. 올해 미소 된장국 매출이 얼마고? 200개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내 몇 위? 그래도 저희 국내 1위는 있어요. 국내 1위. 네 어때? 전국체전 나가나? 유지세한테 물어봤는데 왜 유지세가 답을 하노? 아, 제 본명이 미소인데요. 이름 예쁘다. 성이 뭔데? 박이요. 박미소. 미소 된장국 뒤에 숨어있던 대주주가 니다. 와지. 지금 이 마리가 찢어진 바지를 앞세워가 내를 욕보이고 새서울 타운 사업관을 가져간 게 유진스 니가 한 짓이가. 미소 된장국을 장기말로 세우고 찻대라 벗대라. 내한테 값없이 덤비던 글마가 이 진양철이 막내 손주 박미소 니가 맞나? 와! 와 이런 짓을 버린기고! 와! 와! 니가 된장도 아닌 니한테 미소 된장국을 밀어줄게라 그래 생각했나? 와 연기를